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, 기동민 의원, 비대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 논의를 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. 누가 누굴 자릅니까? 그 정도 자르면 본인 방탄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방탄은 나눌 수 없다라는 상황을 정말 처음 봅니다. 민주당에서는 원칙 있는 공천이 있는지 참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.